그 자존감과의 싸움입니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공교육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의 자존감을 얼마만큼 50 수준이든 너무 많아도 과잉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누구든지 다 나도 속했을 만한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. 보여주는 학교가 혁신학교고 좋은 학교고 뭐 배움이 일어난 학교고 거꾸로 교실이. 저는 거꾸로 교실이 보여요. 애들이 가르치는 게 거꾸로 교실이죠. 이 거꾸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영상 그건 아니야.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거 할 시간이 있냐고. 그건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시려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. 교과서가 이제 올해 내년에 끝이에요. 그래서 어지간한 단어는 전부 유튜브에 선생님들이 올려놨어. 그걸 내가 왜 해야 돼? 내년에 끝입니다. 그냥 애들한테 보고 소개만 해주셔도 거꾸로 하시는 거야. 저는 남이 만든 거 다시 한번 학원 강사가 만들어 놓으면 그래 과감하겠어. 다 써먹는 거지. 여기 문법 표현, 여기 이지성 쌤의 가사도 있고 다 있어요. 거기서 가정법, 목포 참가, 다 있습니다. 다 그냥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되도록 저는 다 그냥 비회원도 볼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. 로그인도 탑법, 대한민국 영국에서 불쌍해. 로그인 안 해도 돼. 다 있고. 그 다음에